음악과 우드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언박싱 후에 퍼스트 리스닝을 한다고 했죠. BMW 800 시리즈 D4 버전들 직후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소리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상태로 일단 D4 버전은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나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스케치를 좀 해서 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걸 좀 공유를 먼저 하고 그러고서 이제 여러 앰프들과 좀 더 실제로 어느 좀 디테일한 부분이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차차 좀 더 공유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한번 뉴스 때 말씀을 드렸죠. 일단 D4 버전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한번 더 요약을 드리자면 뷸렛 튜브 이 소위 트위터 이게 좀 길어졌다고 그랬죠. 원래는 스피커 측면에서 보면 한 반 정도가 올까 말까 했는데 반을 휘딱 넘어갔어요. 이제 그게 좀 길어져서 튜브가 이제 뒤로 좀 가늘어지면서 조금 길어지는데 옛날에는 뒤로 가면서 좀 급격히 가늘어졌었는데 이제 완만하게 가늘어지면서 길어져서 얼핏 봐도 이 부분에서 변화가 제일 커 보여요.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지금 보고 있는 건 802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02 D4 이게 D3에서 이제 알루미늄으로 완전히 바뀌었었는데 알루미늄을 좀 더 강화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 컨티뉴엄 콘을 이렇게 FST 방식으로 엣지 없이 그냥 그대로 쫙 붙인 거 이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 안쪽에 그 서스펜션이 이제 스파이더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유식한 말로 생체 모방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오미메틱이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좀 거미줄 다리처럼 조금 더 이 서스펜션의 효율을 주기 위해서 자연계 모양을 좀 더 본따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구불구불해졌어요. 여기 판판했던 게.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도 전체 이 소위 그 매트릭스 프레임, 매트릭스 플랫폼 원래 그 매트릭스라는 이름 자체도 BMW가 매트릭스를 시작하면서 그 안에 그 견고하게 격자 무늬로 캐비넷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서 생긴 이름이잖아요. 그 매트릭스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알루미늄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내부 프레임에 베이스가 좀 더 강화되어 있다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 변화들을 요약해 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있고 제일 큰 변화는 요 밑에 아래쪽 베이스 BMW는 아시겠지만 베이스와 미드레인저 트위터가 다 서로 바디가 나눠져 있는데 이 베이스 인클로저 위하고 요 그 미드레인지가 올라가는 요 부분 요 마운팅 부분에 조금 더 좋은 가죽을 썼어요. 그게 코널리 가죽이라고 저 에스턴 마틴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좀 폼나게 들어가 있고 그게 물론 모양도 모양이지만 그 서스펜션 이 미드레인지 쪽이 이제 위에 마운팅 돼 있으니까 올라앉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영향을 음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의 단자도 D3 버전들이 이제 단자가 좀 그게 좀 이렇게 약간 알밤처럼 생겨서 앞이 이렇게 딱 갑자기 뒤로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 바람에 그게 좀 돌리기 좀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두툼하게 손이 충분히 돌릴 수 있게 재질은 뭐 이게 그 무슨 도금이지? 하여튼 지로코늄 도금인지 하여튼 그런 재질은 똑같고 그렇게 손잡이가 조금 더 돌리기 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건 똑같습니다. 일단 그런 구조로 봐서 이렇게 겉으로 봐서 제가 이 D4 버전 나올 때부터 이렇게 좀 예측을 했던 건 뭐냐면 베이스보다는 미드레인지 위쪽 대역의 변화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트위터가 대롱이 이렇게 길어졌고 모양도 조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위 이쪽에 서스펜션도 좀 더 잘 줬고 그 스파이더라고 그래서 이 뒤에 그 소위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그런 성능들이 좀 더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D3 버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요 우퍼가 살짝 앞으로 나온 거 아세요? 그게 사실은 BMW가 이 구조에서 할 수 있는 타임 도메인에 대한 의식 때문이었어요. 베이스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넷 앞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구조가 D3 버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 구조는 하여튼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801 D4 참고로 새 D4 버전에서는 801이 생겼습니다. 801이 제가 마지막 본 게 2000년 초반이었어요. 그 이후로 생산이 언제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만들고 사라졌어요. 그 15인치 우퍼 이만했던 거. 그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좀 모양이 굉장히 특이했던 그 시리즈. 이제 저형 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졌다가 801이라는 숫자가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800, BMW 800 시리즈, 원래 스페셜티 모델이었던 800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
800, 802.2.3.4.5 이렇게 왔었어요. 801이라는 숫자 2가 하나 빠져 있었죠. 그게 D4 버전에서 다시 원래 그 구조대로, 원래 편성대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정확히 801 D4가 지금까지 D3 버전까지 발전해온 800D3, 801 저기 D123를 그대로 대체했어요. 스펙이나 뭐 기타 뭐 구조나 이런 것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800 기존의 800D3를 801D4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800D4는 아직 형체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 굉장히 궁금하죠. 지금 예상컨대 지금 이 디자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굉장히 특이한 아주 어마어마한 디자인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좀 정보가 나온 대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청은 801D4로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D4 시리즈를 소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상징할 만한 여러 가지 의미로 801이 새로 800을 대체한 801의 소리, 그 다음에 새로 바뀐 이 D4 시리즈를 대표하는 플래그십인, 현재까지는 플래그십이죠. 800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801D4의 소리로 D4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한번 평가해볼 그런 음악들을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저희 샘튜브 녹음으로도 아 D4 시리즈 D4 시리즈 아직 녹음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채널 못 봤거든요. 오, 해외를 포함해서 그래요. 샘튜브가 뭐 최초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D4 시리즈 소리는 이렇습니다라고 녹음을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본 방송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느끼셨어요? 좀 느껴지시나요? 저 BMW 오래 써오신 분들. 자,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요약을 하자면 자, 퍼스트 리스닝이니까 아직은 박스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안 된 채로 그렇게 들은 그런 시청 환경이라는 걸 일단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D4 시리즈는 제가 듣기에는 위로 갈수록 소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아주 그냥 단언을 하자면 맨 위에 트위터, 그러니까 고역 중에도 중역, 높은 중역 때부터 고역의 소리 있어요. 이 부분의 소리가 800D3와 또 다르게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같은 계열인데 이거 완전히 바뀌었어. 딱 들으면 익숙한 곡을 들으시면 특히 높은 고역대, 중역대 이상의 높은 대역에서 나오는 음악이 좀 그런 재생음이 대역이 많은 곡을 들으시면 익숙한 곡으로 들으시면 바뀌었네?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운드 스테이지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 고역의 디테일이 와 해상도가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의미로 바뀌어졌다는 게 아니고 스테이징과 이미징이 일단 컴팩트해졌고 스테이징이 앞뒤가 구분되는 게 좀 더 명확해졌어요. 앞하고 뒤 길이가 원래 이 정도 서로 앞뒤 간격이 있었어? 하는 곡들 있죠. 그런 곡들이 좀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소리 음영이 생겼어요. 높은 중역대 이상에서의 지금 현상들이에요. 소리 음영이 생겼어요. 어느 부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특별히 좀 그 부분 좀 테스트할 때 제가 자주 듣는 곡 중에 뭐 멘델슨 교향곡 4번 이탈리아 있어요. 그 가디너가 LSO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한 버전인데 걔 시작이 좀 독특해요. 뿜 빠바밤 빠바밤 빠바라라 할 때 이 뿜 할 때 이 마치 진짜 1초도 안 되고 0. 몇 초 동안 살짝 푸하면 이렇게 포말이 올라왔다가 싹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그분 굉장히 연주를 잘한 그 연주인데 그게 시스템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표현이 높은 대역에서 표현이 좋을수록 그 부분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입자감이 굉장히 아주 듣기 좋을 만치 진짜 그냥 어디 들판에서 뭐가 이렇게 구름이 펑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느낌, 아주 천연의 어떤 공기가 흰새로 나타나 사라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그 곡을 최근에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잘 묘사한 게 지금 801 D4였어요. 이렇게 그냥 뿜 하고 피어났다가 사라지고 아주 아주 유쾌한 어떤 가루를 뿌려놨다가 그 순간 사라지는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후 간 간격도 굉장히 잘 잡히면서 첼로 같은 약간 낮은 대역을 재생하는 그런 현악기와 바이올린, 앞쪽에 있는 바이올린의 거리도 그 합주가 나타날 때마다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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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서 묘사했다는 거. 아주 선명하고 화사하면서 BMW 특유의 화사함 있죠. 그러면서 거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도 좀 독특하긴 해요. 하여튼 굉장히 매끄러우면서 해상도가 선명해져 있다. 공간 정보가 굉장히 잘 보인다. 공간 정보가 더 많아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801D4였습니다. 뭐 메커니즘 얘기를 지금 다시 끄집어낼 필요는 없는데 아마 이 길어진 테이퍼, 뒤로 길어진 이 대롱의 튜브의 효과가 많이 반영이 된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이 멘델슨 교향곡 4번 가디너 버전에서 그렇게 느껴졌고요. 하여튼 이미징은 제가 듣기에는 800D3보다 이게 아직 다 풀리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면 앞으로 이후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미 소리는 다 들릴 소리는 다 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800D3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콤팩트하면서 입체적으로 잘 보였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또 이미징 하나 또 얘기를 드리자면 레스의 소사가 부르는 라미레스의 키리에 거기 보면 미사 크리올라 중에 키리에 첫 부분에 보면 일단 레스의 소사 보컬이 나오기 시작하면 세뇨 할 때 그 부분 있죠. 너무 컴팩트해요. 아주 입체적인 것도 입체적인데 사람이 실제 모양, 사람의 실제 크기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800D3도 그걸 굉장히 잘했던 버전인데 D3보다 조금 더 사람의 피가 흐르는 느낌? 이런 느낌 있죠. 뭔가 좀 그려내긴 냈는데 그게
좀 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살결 같은 느낌이 좀 더 나온다는 느낌. 그거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낌이 달라진 부분을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그게 어느 부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운 건 역시 사람, 실제 사람에 가깝다. 실제 사람의 피부의 감촉을 가진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메르스의 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도 좀 더 잘 보이고 진짜 홀로그래픽해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아직 좀 베이스를 좀 테스트해봤는데 베이스는 아직 덜 풀려 있어요. 참고로 스피커가 이 번인 소위 에이징이 돼가는 과정이 원래는 위에서부터 좀 내려오는데 이 다이아몬드나 이 컨티뉴엄 콘 같은 거는 이미 저는 많이 소리가 제 소리가 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 풀리면 더 좋은 소리가 나겠죠. 근데 구경이 큰 우퍼들은 이게 풀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우퍼라는 게 제 소리를 내려면 아시겠지만 이 중심부터 바깥쪽까지 전체가 다 고르게 떨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그대로 잘라내서 붙인 상태로 음악이 아주 충분히 이렇게 진폭을 진동을 주지 않은 상태로서는 이 구경이 작은 1인치 6인치짜리보다 이 10인치짜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이 카본 소재로 된 그 에어포일 이런 재질의 특성상 그런 것들도 좀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 자체가 이렇게 뭐 벙벙거린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울림은 깔끔해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그라데이션 주면서 쭉 울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팡파레에서 빵 하고 음이 좀 끌면서 그 구간이 한 10개 구간을 10부터 9, 8, 7 이렇게 해서 1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한 3에서 뚝 끊어지든가 1로 퉁 넘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견이 돼서 저음은 아직 좀 덜 풀렸어요. 혹시 아직 그 이거 시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 보신다면 아 저음이 좀 덜 풀렸대 이런 것은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음은 원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음 스피커 새로 샀다 내가 신품을 그러면 맨날 베이스만 틀어줍니다. 이게 담요로 뚱 이불로 덮어놓고 그러고 회사 가요. 저는 그렇게 풀리는 게 저음인데 뭐 하여튼 에이징 알아서 시키시겠죠. 저음은 약간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음의 해상도 아까 말한 그 구간이 그라데이션이 촘촘하게 되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 빼고는 뭐 베이스에서는 베이스 품질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단정해져 있다는 것도 좀 느껴지고요. 자 그런가 하면 다이애나 크롤 같은 그런 곡 들어보면 우리가 이 재즈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매시브한 베이스 있잖아. 뚜둥둥둥 이분 이런 것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것까지 아주 충분히 그런 건 이미 벌써 베이스가 충분히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낮은 중역대, 중간 중역대 정도에 해당하는 대역인데 말끔하게 잘 빨려요. 아직은 뭐 그게 더 시간이 걸려서 풀려야 되는 그런 음은 아니고요. 아주 유쾌하고 매시브한 베이스가 몸을 이렇게 다가와서 몸을 쿵쿵 쳐주는 느낌 정말 좋습니다. 참고로 801 디퍼는 이제 800D3하고 스펙이 똑같다고 했죠. 저음이 15Hz부터 시작하죠. 실제 이 플랫한 대역도 20Hz 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저역을 낮은 대역을 듣기에도 아주 이상적인 스피커가 BMW 상위 800 시리즈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이나크로 같은 곡이 들어서는 아주 잘 나타났던 베이스의 그 탄력과 매시브함, 양감이라는 게 또 이해가 쉬우시겠죠.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풀리면 좀 더 선명해지고 저역이 좀 더 표현력이 아까 말한 그라데이션까지 잘 들리겠죠. 그런 게 좀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오늘 시청은 패스로 들어봤어요. 앰프가 좀 좋긴 하죠. XS3랑 XS300 새로 들어. 이거를 저도 802로 한번 뭐 비교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왜냐면 지난번 리뷰를 802 D3를 제가 맥킨토시로 시청을 했었고 이 801로 시청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800 D3를 굉장히 다양하게 별의별 앰프로 다 들어봤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A 플랫폼에서 들어본 것만 해도 한 10대 개는 넘을 거예요. 800D3의 소리를 800D3는 어떤 스피커다 소리라기보다 어떤 성향을 어떤 퍼포먼스를 가진 스피커다라는 걸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801 D4를 시청을 했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패스도 이미 들어봤던 800D3와 비교를 해서 801 D4로 들어본 소리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선상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더 틀리고 나서 그래야 이제 앰프가 어떤 앰프들이 어떻게 들린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 그때쯤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요.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여러 앰프들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세션을 또 마련하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쪽에 카메라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A 플랫폼은 소스, 프리, 뭐 DAC 이런 게 뭐 굉장히 충분히 그것도 듣고 싶어 그러면 아마 갖다 놓으실 분들이라 그런 거 듣기에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라 BMW 이 새 시리즈를
한번 들어보시기에 앰프별로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 내가 집에서 지금 매킨토시 쓰고 있는데 그래도 와서 들어보시면 알 수 있고, 집에서 내가 패스를 쓰고 있는데 태거는 어떻게 패스해서 어떻게 들릴지 그것도 A 플랫폼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A 플랫폼의 장점이 그런 거라는 거 뭐 늘 그냥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801D4로 박스를 언박싱한 바로 직후에 들어본 801D4의 소리, 새 라인 D4 라인업의 소리는 대략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거를 플래그십인 801D4로 시청을 해봤습니다. 대략 정리가 되시죠? 이 얘기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 박싱을 이제 막 언박싱한 직후에 샘튜브가 한 리포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